네. 지금까지 한 뭐 곡이라든가 연주했던 곡이라든가 네네. 공연이라든가 네네.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혹시? 제가 몇 년 전에 그 상꼬르마케라고 아, 네. 아니 근데 같이 했었죠 맞아요 같이 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아, 해본 거는 맞아요. 없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저도 그때 그쵸. 사실 그랬거든요 네. 네. 그게 수천 명이죠 그쵸 네. 그냥 진짜 6천 명 정도?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 3, 4천 명 아니 잠깐만요 저 진짜 이게 과장한 건 아니고 저 진짜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3, 4천 명 정도 얘기 들었는데 천 명은 아니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리허설 할 때만 해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연 시작할 때 갑자기 지금 잔디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정말 느낌이 잘하나 갑자기 잔디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느낌으로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정말 저도 많은 사람들 앞에 공연한 그때가 처음에 너무 감사드렸거든요 그게 정말 전율이 오고 막 좀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떨렸어요. 네, 되게 그게 저는 기억에 남아요. 지금은 하나도 안 떨릴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하면 오히려 재밌게 즐길 수 정말 저희가 진짜 같고. 하면은 네네. 난리 날 거예요. 네. 섭외 기다려 있겠습니다. 진짜로. 네. 와, 그때 기억나. 근데 저도 그때 기억이 네. 나네요. 진짜로. 뭐, 강희 씨는? 한참 전이, 제가 군대도 가기 전에 한 7, 8년 전 그럴 네. 때인데 어떤 공연을 했어요. 홍대에 그래도 꽤 큰 라이브를 해서 연주했는데 막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재밌는 연주만 하는 그런 연주였는데 어쨌든 그걸 보셨던 팬분인지 그날 처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SNS 메시지는 보낼 수 있잖아요. 네. 친구가 아니어도 메시지가 왔는데 내용이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거였어요. 막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떠나고 싶었대요. 아예. 아 진짜. 네. 근데 우연찮게 그래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버킷리스트들을 막 하나하나씩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공연을 보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하필 제가 했던 그 공연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좀 더 기운이 나서 조금 더 살아봐야겠다. 사람의 생명을 살렸네 사실. 근데 그때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전 저재미 쓰려고 항상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음악을 하는 건데 이게 나재미 쓰려고 하는 게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는구나라고 그럼요. 해서 지금 이제 그게 7, 8년이 막 흘렀잖아요 그쵸. 가끔 이렇게 연주하다 보면 저도 지겨워지거나 기계적으로 그쵸. 마인드가 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되면은 그 메시지를 아직 봐요 감동적이네요.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강희 씨가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흑역사. 흑역사요? 네. 한창 제가 어떤 뮤지컬 작품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거는 뭐 대타 연주자나 그런 거 없이 제가 혼자 하고 있어서 그 어떤 다른 스케줄도 못할 때인데 친한 형 한 명이 어떤 공연이 있다 한 곡만 그냥 애드립으로 네, 오케이, 네. 한동안 뜸했었지 네. 뭐 그런 곡들을 멜로디로 가지고 애드립만 막 하면 된다 아까 놀듯이 네. 근데 그걸 밴드로 저 못한다고 그래서 친구를 보냈어요 근데 친구가 잘렸어요 강희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어요 하고 갔더니 그냥 합주 한 세 번을 그냥 때레떼 때레떼 이것만 살려놓고 나머지 애드립 너 솔로 하다 베이스 솔로 하다 드럼 솔로 하다가 그리고 합주가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어디 지방 가서 뭐 레스토랑이나 그런 아 방송인 줄 몰랐어요? 네 그냥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업소? 업소에서 나도 이런 경험을 해보나? 하고 갔어요 갔는데 연주가 끝나니까 그거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그쵸. 연주 딱 끝나니까 이렇게 두손 모으고 네 기타 서강기입니다 심사평을 있어야 되는 아 거기까지 모르고 갔다고요 진짜로? 네. 진짜 그런 분위기인지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가는 길에 이게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해서 양주를 가가지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운 좋게 막 연주를 했는데 되게 상위의 순위로 그 토너먼트 뭐 조별리그를 진출하고 토너먼트를 해서 뭐 4강까지 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동적인 공연과 마찬가지로 되게 준비 없이 그냥 재밌게 놀자판으로 했는데 희한하게 그때 팬이 꽤 많이 생겼는데 안티팬도 많이 생겼어요. 왜요? 좋아하니까 싫어하는 그 아니 연주를 막 틀렸거든요. 아 네. 근데 드럼, 베이스, 피아노 이 멤버들은 이미 그 분위기를 알고 원래 같이 하던 멤버들이 열심히 잘했던 네. 그때부터 잘하던 사람들이라 저만 틀렸거든요. 근데 저만 대충 한 거죠. 근데 그거 그 즐기는 모습이나 그런 거에 감동을 받아서 너무 좋다는 분들 근데 또 그 막 인터넷에 그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아, 저 기타리스트 너무 좋다. 뭐 외국의 어떤 아티스트와 견줄만 하다 막. 그냥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 진짜 아니 아니. 근데 그 신기하다. 지금 신기해. 아니, 그 밑에 댓글이 이거 완전 막 그냥 취미로 기타 치는 아저씨가 그냥 아무거나 막 치는 거랑. 아니, 근데 그건 아닌 거 같아. 누가 봐도 그런 연주가 아니었어. 아시죠? 아니, 근데 제가 흑역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는 사실 몰랐거든요. 지금 이제 7, 8년이 지났잖아요. 영상이 남지. 그 영상을 보면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니 이런 거 혹시 이거 아니 다른데 영상 보시기도 하는데 이거 사실 저도 흥역사예요. 저도 탑밴드 시즌 1때 나갔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광탈이었어요. 광탈 진짜 제가 그 전체 오디션 순서 세 번째였어요. 아. 와. 강원도에서 왔다고 앞쪽에 제일 앞쪽에 배치 아, 빨리 가라고. 네, 그러니까 멀리니까 빨리 가라고. 그때 밴드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공개홀에 그걸 전부 다 보려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하루에 다 못 봐가지고 다음날에 또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방에 온 팀들을 앞선에 좀 배치를 좀 아. 해준 건데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오디션 그게 시즌 1이다 보니 물론 저희가 실수도 하고 뭐 그랬지만 이게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진짜 그거 광탈해가지고 떠가지고 아직도 기억나고 심사평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뭐라고요? 근데 제가 아마 그때 심사평도 좋게 못 받았으면 저 진짜 상처 크게 받았을 것 같은데 떨어진 것만으로도 상처인데 그때 심사평이 보컬은 되게 좀 역량이 되게 잘 재밌게 잘 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는데도 역시 떨어지니까 아 이게 한참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자기 자랑 특집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기타 연주하고 저도 노래는 아니 그냥 광탈했다고 편집해도 되니까 광탈했다고. 그냥 자기 자랑 특집으로 가는 게 광탈했다고. 근데 진짜 좀 힘들었어. 근데 아까 딱 그 이거 대본 딱 봤는데 시즌1을 딱 나왔다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연주팀으로 4강까지 간 거야. 이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솔직히 내가 그 광탈하고 안 봤거든. 아예 그 시즌1 자체를 아예 안 봤어. 왜 그러냐면 제가 2초 나오거든요. 야, 많이 나왔네. 아니 그게 뭘로 나오냐면 그 이제 시즌1이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 오프닝 영상으로다가 이제 막 아 밴드 몇 년 했어요? 몇 년 했어요? 몇 년 했는데 내가 이제 거기서 몇 년이요? 이게 다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 첫 방송 안 되게 전국 방송이니까 전화가 그렇게 와. 이슈가 많이 됐었으니까. 네. 와, 어쨌든 광탈. 초반 광탈 4강. 4강. 엄청난 것은 아닌가.